안녕하세요. 조선 바텐더입니다. 오늘은 버번 위스키 중에서도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로 유명한 우포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매는 가까운 바틀샵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은 10만원 전후로 현재 구매 가능합니다. 일단 버번 위스키가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만든 특히 켄터키주에 증류소가 많이 있고 재료는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가야 하고 속을 검게 그을린 오크통에다가 최소 2년 이상 숙성을 했을 때 우리는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문용 버번 위스키로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 그 다음에 메이커스 마크 요렇게를 버번 3대장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스키를 조금 드셔보신 분들은 요거 3개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우포리, 우드포드 리저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엄 버번의 대명사인 우포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버번뿐만 아니라 라이랑 더블오크도 정식 수입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니트로 마셔도 맛있고 온더락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칵테일로 만들었을 때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이 3종 가지고 칵테일도 각각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드포드 리저브 증류소의 역사는 되게 복잡해요. 시초가 되는 증류소는 1812년도에 설립이 됐고 여러 번 이름도 바뀌고 매각이 되다가 결국에는 1993년도에 브라운 포맨이 인수하고 1996년도에 드디어 이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이 출시가 됐습니다. 최초로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한 14년 동안은 적자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버번 위스키가 됐습니다. 일단 버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우리 위스키를 담아 먹는 히플라스크 같이 생겼고 두께감이 뭔가 책장에서 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얇아요. 다른 위스키 병들이랑 아예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이 프리미엄 버번으로 불리는 이유는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싸우메쉬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6에서 7일 정도 삼나무 통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버번과 다르게 단식 구리 증류기에다가 무려 3회나 증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6년 이상 숙성을 거친 후에 이제 버번 위스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버번들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다양한 복합적인 맛과 향을 만들어주는데 다른 버번이 조금 향이 강하고 매콤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버번 입문하기에 오히려 버번 3대장보다는 우포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몇만 원만 더 주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문으로 오히려 우포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우포리 버번의 매쉬빌은 옥수수가 72%, 후밀이 18%, 그 다음에 메가가 10%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우포리 라인데 병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두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초록색 라벨 띠가 있습니다. 기본 켄터키 라이 같은 경우에 호밀이 51% 이상 들어가면 돼요. 이 우포리 라이 같은 경우에는 호밀이 53%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우포리의 특징은 향신료 향이랑 풀향 그리고 꽃향 이런 향들의 밸런스가 좋고 니트로 마셔도 괜찮고 온도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베이스로도 괜찮아서 이따가 이 라이 가지고 칵테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칵테일에 좋냐면 기주가 메인이 되는 칵테일들 뭐 맨해튼이나 올드패션드 그리고 민트줄렙 같은 이런 칵테일 베이스로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는 바로 우드포드 리저브 더블오크예요. 얘가 이제 정식 수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이 다른 병보단 좀 두꺼워요. 그리고 좀 짜리봉땅합니다. 뭔가 꼬냑병 같은 느낌을 드는데 얘도 뭐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딱 한 손에 잡기 좋고 뭔가 향수병 같은 느낌이랄까? 일단은 이 우포리 더블오크 같은 경우에는 더블오크잖아요. 말 그대로 오크통에 두 번 숙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몰 배치로 6년에서 9년 정도 이제 속을 태운 오크통에 1차 숙성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강하게 그을린, 그러니까 강하게 토스팅한 새 오크통에다가 한 9개월 정도 추가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더블오크가 되는 거고 이번 숙성에서 그런지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니시 자체도 이제 되게 부드럽고 일반 버번이 같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우포리 버번과 라이 그리고 더블오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시음을 해볼게요. 저는 버번밖에 사실 안 먹어봤어요. 저희 매장에도 버번만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먹어보고 우포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테이스팅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비교해보면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번은 알코올 도수 43.2도에 밝은 꿀색에
향에서는 버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바닐라와 말린 과일의 단맛이 지배적이었고, 테이스팅 노트의 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짝 오렌지 시트러스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강렬하진 않고, 맛은 다른 버번에 비해 부드럽고 바닐라, 토피, 캐러멜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상쾌하고 깔끔한 맛? 좀 전에 양치를 하고 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피니쉬는 따뜻하게 길게 갑니다. 버번의 경우에는 8-9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니까 조금 예산을 더 보태서 버번 3대장보다는 우포리를 구매하시는 게 어떨지. 라이 같은 경우에는 45.2도의 진한 꿀색을 가지고 있고, 우포리 라이는 사실 처음 마셨는데 향은 버번보다 확실히 상쾌하고 풀, 사과, 배 같은 과일 향과 토피, 견과류 향이 납니다. 테이스팅 노트에 마지펜이라는 과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다만 좀 다채로운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은 산뜻하고 플레음, 향신료, 사과와 곡물이 느껴집니다. 오늘 뚜따에서 첫 잔을 마셨음에도 좀 술술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좀 잘 넘어갔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건 더브로크입니다. 알코올 도수 43.2도에 버번과 라이보다는 확실히 진한 호박색을 띠고 있습니다. 향은 과일보다는 초콜릿, 캐러멜, 쿠키 쪽이 더 강하게 나고 진한 과일 향이 납니다. 맛은 후추나 정향 같은 향신료랑 바닐라가 좀 도드라지는 것 같고, 과일 향도 살짝 얹혀진 느낌입니다. 피니쉬도 좀 길고 달달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우포리 버번은 평소에도 가끔 마시고 저희 매장에도 있지만, 라이와 더브로크는 오늘 처음 마셔봐서 앞으로 좀 자주 마셔보면서 이번에 찾지 못한 테이스팅 노트에 나와있는 맛과 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리를 그냥 니트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칵테일 베이스로도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우포리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서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번 베이스로 만든 켄터키 뮬은 새콤달콤하고 청량감이 좋아서 누구나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맛이고 좀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레시피상 버번 비중이 높아서 술맛이 많이 나면 버번 비율을 좀 낮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이로는 골든 사워라는 칵테일을 만들었는데 약간 뉴욕 사워를 트위스트한 느낌이고, 라이가 주는 맛과 향을 잃지 않고 좀 더 새콤달콤하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스윗 베르무스를 플로팅하는데 섞기 전에 맛과 그리고 섞고 난 다음에 맛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섞기 전에는 좀 더 라이가 주는 향과 맛이 강했다면 섞고 나면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과일 향과 더불어서 좀 다채로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브로크 올드 패션드는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초코 비터가 없어서 초코 리큐르를 조금 넣었는데 더브로크 캐릭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포리 더브로크를 좀 더 편하고 달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올드 패션드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셋 중에 순위를 매긴다면 단연 저는 더브로크 올드 패션드가 1등, 그리고 켄터키 뮬 골든 사우순으로 주고 싶습니다. 오늘 우포리 버번 라이 더브로크를 소개해드렸는데 나의 입맛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정말 후회 없는 추천입니다. 만약에 몰래 마시고 싶다면 책장 안에 꽂아둬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